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종목군들 무엇인지 한번 제가 앞서 힌트 살짝 드렸는데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두 종목 이두 섹터 다 그린뉴딜 또 미래차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한쪽만 골라보자면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현재 장세에서 보면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나 둘 다,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현재 제가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판단했을 때는 좀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 쪽 섹터의 흐름들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 장세에 따른, 2차 전지 강세가, 예상이 되고, 수급도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섹터로 좀더 좋게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둘다 미래차를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주가 분위기도 좋거든요. 하지만 지금 실적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전기차주 쪽으로 가보자라고 했어요.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제가 종목은 뒤에서 이야기해볼 건데, 2차 전지주들, 지금 실적이 잡히고 있는 와중인가요? 그렇죠. 이제 네. 수소차는 현재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따른 어떤 그렇죠. 정책적 기대감에 따라서 투자는 하지만. 투자는 하지만 이제 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2차 전지는 차원이 다르죠. 몇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바로 이제 지금의 어떤 수소차와 같이 기대감에 올랐던 그런 섹터라면 지금은 이제 실적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바이오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닿았다면은 이제는 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옮겨오면서 뭐 본격적인 테슬라발 테슬라가 어제 이제 급등을 했죠. 네. 테슬라 영향에 따른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어떤 수요 증가가 뚜렷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역시 투자 역시 활발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2차 전지 자동차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뚜렷하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선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송동현 팀장님은 뭐 돈이 많다면은 다 투자할 수 있지만 한쪽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유튜브 지금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의견 또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핫한 수소차주, 전기차주 네 가지 제가 꼽아봤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바로 성창 오토텍입니다. 성창 오토텍은 제가 찾아보니까 뭐 전기차 테마에도 묶여지고 수소차 테마에도 묶이던데 둘다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지 성창 오토텍 오늘 강하던데 점수 한번 주세요. 네, 성창 오토텍 네. 점수를 좀 보자면 저는 한 60점 정도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성창 오토텍이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좀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9%대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24%까지 갔다가 이제 9%대로 이제 밀리고 있다는 점은 제가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한 줄평으로는 전고점 돌파 긍정적, 그러나 수급 미약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토론방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확인해 볼게요. 주주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수소 모빌리티 쇼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니까 무언가 이벤트 일정에 따라서 오늘 수소차주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하셨고요. 오를 자리가 아닌데 오르는 거면 왜 오르는 거지? 이분들 결국은 답을 모르셔서 저에게 여쭤봤어요. 성창 오토텍에 대한 회사 한번 무슨 회사인지 그 기업의 업력 그리고 모멘텀 들어볼게요. 네. 자, 성창 오토텍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공조 쪽에 이제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된, 좀 탄탄한, 기반이 탄탄한 그런 회사이긴 한데요. 지금의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제 성창 오토텍은 사실 이 공조 제품이라는 것은 모든 자동차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 자체가 전기차에도 속하고, 수소차에도 속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엮이면서 같이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일단 전기차보다는 좀 수소차에,
좀 더 테마가 엮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창 오토텍은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를 현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 교환기 역시도 공조 제품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전기차보다는 이제 수소차에 좀 가까운 그런 테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굉장한 저평가 상태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완성차라 볼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 자체가 일단 저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웬만하면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면 새롭게 떠오른 회사가 아니면 웬만한 전통 기업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이제 저평가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성차의 어떤 실적 성장에 따라서 역시나 성창 오토텍도 그러한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더 공략을 하고 싶다면은 일단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아직 안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어떤 기관이나 이런 그 기관의 수급들이 좀 약할 수가 있거나 못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지금의 어떤 상승은 앞서 그 토론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소의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행사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개인들의 좀 수급들이 좀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큰 손들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런지 오늘도 급등을 보여줬지만 지금 윗꼬리가 길게 잡혔어요. 장중 24% 넘게 상승했던 성창 오토텍 8.15% 상승 유지하고 있거든요. 보유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신규 매수는 언제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우선은 저는 일단 신규 매수는 좀 다른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네 다른 종목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은 우선은 일단 거래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매집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주체가 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다음 날 급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부 또 다시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완벽한 어떤 급락이나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좀 보유를 하시고 일단은 한 8,000원 정도까지 돌파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8,000원 돌파하면 역시나 좀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추세가 좀 더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8,000원을 돌파하지를 못한다면 또 추가적인 어떤 하락 그리고 횡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기준선을 8,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의견 안 주셨고요. 목표주가 8,000원만 제시했습니다. 성창 오토텍 수소차 섹터 안에서 첫 번째 종목이어서 두 번째 수소차주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JNK인데요. 우리가 수소차를 상용화시키려면 당연히 필요한 게 충전소잖아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의견들 많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점수는 몇 점일까요? 네, JNK 히터. 점수는 저는 이제 40점. 밖에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0점이요? 네. 한 줄평은요? 일단은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는 점이 일단은 좀 점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추가적으로 아직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 접근해보자. 그럼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일치할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세 박자, 삼박자를 갖춘 기업이다.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묵히 기다려주면 보답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저분은 다섯 박자를 알려주겠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체 기술 수소 추출기를 보유하고 있고 수소도 생산하고 있고 실적도 있고 수소협회 회장도 하고 있고 7월 달 수소 관련 이슈 다섯 가지까지 이렇게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근데 저도 좀 그게 걸렸어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코로나 때 3월 저점 대비 3, 4배나 급등한 주가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저점 대비 뭐 거의 3배 오른 정도면은 일단은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 어떤 커버리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파악을 하실 때는 기업 IR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그 2021년 실적에 대한 추이를 어느 정도 알아보고
그 적당한 피어 그룹과 대비해서 간단하게라도 이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는 설정한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따라가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흐름 자체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고요. 정책적인 기대감이 가장 크게 현재 작용하고 있는 지난 몇 해년과 같은 전기차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접근할 때는 좀 더 이격이 좁아질 때, 그리고 전고점 돌파를 하려고 할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는 역시나 이 JNK 히터도 9,000원을 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9,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추가적인 단기 추세가 올라갈 수 있어서 만 원까지도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근데 9,000원이 고점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좀 더 지속적으로 밀릴 수 있고, 우선은 21선 정도를 단기 이격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000원 정도, 주식이 깨지게 된다면 좀 더 손절을 하시고 좀 더 다음 기회에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이 종목이 아예 뭐 안 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조정 이격이 좁히는 조정이 필요하고,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잡아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JNK 히터 저희 좀 수정해 드릴게요. 목표 주가가 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잡아갈 종목은 아니라라고 같이 더해주셨어요. 40점 받았고요. 이번에는 전기차 섹터로 자리 이동해볼게요. 앞서 수소차보단 전기차라고 했으니까 이들 점수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인 종목 대장주 봐야죠. 삼성 SDI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장은 나야. 맞아요. 모두들 다 인정하고 있고, LG화학과 함께 손잡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삼성 SDI 점수는 그럼 좀 높은 편인지 100점 만점해 주시죠. 네. 역시나 조금 높을 수 있겠죠. 네. 전 70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삼성 SDI는 사실 지금 삼성그룹주에 대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일단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다른 어떤 LG화학이라든지 전기차의 주가가 그동안 이제 추세 상승을 해주면서 쭉쭉 나갔었는데, 삼성 SDI는 다른 2차 전지주가 오를 때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주가 흐름들이 좀 더 약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흐름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장중에는 79만 9천 원까지 갔습니다. 4% 정도까지 갔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21선 단기 추세에 굉장히 중요한 21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가격을 보여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추세적인 상승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가격 구간에 접근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토론방을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거 따라 사면 된다라는 의견, 오를 확률이 크다. 삼성 SDI는 하이니켈 원천 기술 확보하고 있다. 실적 중심의 상승이 아닌 미래 기술 성장 주도로 갑니다. 미래 기술 성장에 여기에 나중에는 실적까지 더해지겠죠. 궁금한 게요, 전기차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 SDI라는 거 LG화학과 좀 대장에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게 네. 위치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마다. 왜냐하면 이제 순환매를 다 도는데 네. 대장주가 갑자기 갈 때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중형주가 그 다음 따라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순서가 바뀌었죠. 약간 중형주들이 먼저 2차 전지주가 출발을 했고 네. LG 화학이 먼저 대장주가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SDI가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여타 이제 2차 전지들의 흐름들이 약간 소재 위주로 지금 LNF도 굉장히 흐름이 좋죠.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순서가 항상 대장이 먼저 출발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중형주들이 먼저 출발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순환매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자신의 어떤 매수 기준의 원칙을 정해놓고 종목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될 2차 전지주는 전 개인적으로 삼성 SDI를 지금 좀 봐야 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PNT라는 종목이 있어요.
2차전지 장비 업종입니다. 장비 업종도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재에서 장비로 조금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선 삼성 SDI를 공략하는 게 맞고 37만 5천 원 돌파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중소형주 안에서 골라봤는데요. 에코프로빔입니다. 유럽의 전기차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 100점 만점에 점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에코프로 BM도 이제 점수가 저는 일단은 50점 정도 일단 줘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네. 우리 주주분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토론방으로 한번 들어가서 주주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러다가 또 하락 전환할까 봐 무섭다. 테슬라 7% 상승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될 줄이야.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요. 고가에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박스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 전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테슬라가 거의 7%나 올라서 기대했는데 현재까지는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이네요. 라고 의견 주셨어요. 근데 에코프로빔 오늘장은 좀 아쉽지만 코로나 공포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시켰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장점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네, 뭐 테슬라 발에 어떤 그 기대감이 가장 컸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에코프로 BM은 이제 EV용 NCM 양극재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NCM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실적 성장에 무엇보다 유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누구보다 먼저 좀 치고 달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코프로 BM의 가격 전략도 들어보죠. 오늘장은 좀 아쉬운데요. 네,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소재가 먼저 출발했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소재 말고 다른 업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반드시 뭐 하락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우선은 가격적인 추이를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먼저 본다면 21선은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아슬아슬합니다. 현재 이제 음봉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3시까지 봐야겠지만은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거기에다가 21선이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이 깨지게 된다면 역시나 좀 손절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시 이후에도 21선 지금 현재 11선이 걸려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11선인 12만 5천 원 이상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놓여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점수를 딱 중간에 50점밖에 줄 수가 없었고요. 네. 일단은 좀 더 추이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까지가요. 저희가 꼽은 관련주였고 제가 시청자분들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캄캄함님이 상신 EDP를 보고 있다. 상신 EDP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송동현 팀장님에게 제가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네. 이 종목 어떻게 보는지 점수로 따졌을 때는 앞에 나온 종목들보다 더 좋아 보여요? 아니면은 잠시 후에 들어볼 송동현 팀장님의 픽이 더 좋아 보여요? 일단 상신 EDP도 좋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좀 자리가 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가 이격이 조금 단기 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돌파를 한 이후에 좀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신 EDP도 좀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추이를 단기적인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돌파든지 아니면 좀 61선, 120선까지 하락이 오든 두 상황에 단기적으로 좀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변곡점에 있는 종목 강한 시세가 분출되는 한 방이 좀 남아줘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사준다면 그게 또 수급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상신 EDP에 대한 점수는 중간으로 주셨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송동현 팀장님이 꼽은 최선호주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어떤 쪽을 볼까요? 네. 지금 솔직히 2차전지 종목이 네. 좀 애매한 구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덜 오르면서 모멘텀이 그나마 있는 삼성 SDI가 현재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네. 가격대도 37만 5천 원 돌파가 중요하다. 근데 저는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서 40만 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만 하나만 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PNT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T는 어떤 게 다르냐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PNT가 어제 이틀 전에 한번 7%대 상승을 나와주고 좀 더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흐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단기 평선이 모아지고 있고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이렇다는 것은 좀 더 오후장이 괜찮으면은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13,500원 이상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삼성 SDI와 PNT가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차에 대한 투자 전략 전체적으로 세워드렸고요. 오늘의 대장은 전기차 삼성 SDI PNT로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송동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